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희입니다. 지난 한 주 시장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스피가 10주가량의 연속 랠리를 끝내고 지난주는 주간 기준으로 2%의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지난주 시장 변동성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단기 과열에 대한 부담으로 조금 쉬어가고 있는 시장인데 역대급 고객 예탁금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상승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방향을 섣불리 예측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함께 세워가시죠. 네, 월요일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네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박원재 전문위원, 그리고 하채기 전문위원, 김선윤 전문위원 이렇게 네 분과 오늘 이 시간 함께할 텐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과 함께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주말 지나고 또 월요일장 곧 개장을 할 텐데 오늘 시장 흐름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예, 지난주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가 조금 넘게 밀려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나스닥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반도체 쪽, 장비 쪽에 있어서 주가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 뭐 하락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한국 시장도 지난주부터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오늘 한국 시장은 약세 출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여전히 이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날 거래소 시장 지난주 금요일 날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7,500억대의 매도 우위를 좀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도 1조 4천억대, 뭐 이제 팔았다면 조단위로 좀 팔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신문 기사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연기금 쪽에 있어서의 매도는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 비중이 17.3%, 올해 같은 경우는 16.8%로 약 0.5% 정도 좀 줄인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었는데요.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은 계속적으로 좀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시장의 지수를 좀 놓고 보게 된다라면 지수는 어느 정도 이 목표치에 도달을 해놓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3월 19일 날 1,400대의 저점을 좀 기록을 해주고 난 이후에 하락 상승 N자역의 목표치가 좀 도달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저점 자리 때에서부터도 상승 N자역의 목표치가 도달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일단은 쉬어가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목표치에 좀 달성을 했던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금일 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이 되돌림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1차적으로 반등 타겟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약 한 3,130포인트 정도, 그리고 2차 반등 포인트는 3,155포인트 정도 구간에서는 저항 자리대로 좀 나올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가격 조정을 그렇게 크게 받는다?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예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관 조정의 형태를 좀 놓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과거의 시장의 흐름들을 좀 놓고 보게 된다라면, 현대차를 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급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었었는데, 우선 이 2008년도 때 서브프라임을 시작을 하고 난 이에 유동성 자체가 시작이 됐을 때, 이때 당시에 조정을 좀 받는 진폭 자체가 20% 정도밖에 좀 되진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형태의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 이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겠지만, 반등이 나왔을 때는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뭐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시장에 있어서 동시효과 상황을 좀 보게 되면 그다지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은 좀 보여지진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시장은 단기 조정 국면으로 좀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일선 자리대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은 저가가 종가로 좀 형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수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3,000포인트를 좀 지진해주는 그런 모습들보다도 한 2,990포인트에서 2,980포인트 정도까지 뭐 한 주간 단위로 좀 보게 되면 그 자리대에서는 좀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분봉으로 좀 보게 되면 10월달에 저점을 형성을 해주고 난 이후에 상승추세를 꾸준하게 유지를 해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자리대를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는 그런 상황들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뭐 가격적인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900포인트 때 초반 자리대까지는 열어놓고 좀 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여기서 빠지게 되면 7% 정도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서 다이렉트로 좀 빠지는 것보다는 계단식으로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뭐 950포인트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조정을 좀 받게 된다면 900포인트 언저리 정도 때까지는 열어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에 예상을 해보게 되면 주초에 만약에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노려야 될 거예요. 그러면 지수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종목군들이 좀 밀리면은 단기 매수로 일단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 대신에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보다는 일단 한번 끊어주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단기적으로 좀 보는지 중장기적으로 좀 보는지 거기에 따라서 비중 조절 자체가 좀 틀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꼭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전망 함께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오늘 국내 쪽에서 놓고 보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환 통신 선거 쿠팡이 좀 진행이 됩니다. 오후에 좀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그룹주들의 흐름이 좀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서 좀 돌이켜보면 뭐 크게 영향을 좀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뭐 미치지는 않았지만 오늘도 이렇게 시장에 있어서 지수가 좀 불안불안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출렁거림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종 대표주들 같은 경우는 뭐 순환매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 그리고 주도 섹터로 좀 볼 수 있는 자동차 쪽 그리고 IT, 건설 쪽, 화학 쪽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5일선이 좀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전에 이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을 때 어디에서 고점이 나오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조정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평선, 단기평선 기준으로 좀 적극 대응을 해보자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우선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삼성전자를 좀 보게 되면 5일선 자리대가 이탈됐죠. 뭐 11선 자리대까지 일단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조금 소폭 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 있어서 개파락 출발을 하게 된다라면 장 초반에는 변동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보이고 난 이후에는 반등 시도가 일부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오늘뿐만 아니라 주 초반 정도에서는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반도체 쪽이라든가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조정을 활용한 저가 매수로 좀 편입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라든가 그다음에 현대차 또는 뭐 LG전자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점 자리대 부분까지 좀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반등이 좀 나와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이외에 뭐 건설주들 같은 경우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GS건설 같은 경우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활용한 매수 전략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주 초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게 되면 월화수 이 3일 정도까지는 디나믹스 포인트를 어디에서 잡을까 그 부분도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시장도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이 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좀 많이 밀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까지 좀 많이 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낙폭과대로 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이라든가 셀트리온 대학,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60일선 언저리 때까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여기서 바로 회복을 해주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힘들 거예요. 다만 이제 어디에서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지 뭐 61선 자리대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으니까 그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형 섹터 대비해서 중소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덜 오른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섹터 쪽에 있어서의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주들이 좀 많이 못 올라가 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내수 쪽 섹터라든가 이런 지수 방어형 종목군들이죠. 그러한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형주가 좀 조정을 틈타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이면서 중소형 쪽으로 있어서의 순환매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순환매 쪽을 좀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뭐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을 겸비한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지수가 이제 반등기에 접어들게 된다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들, 올해 성장주들은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보게 되면 모바일 반도체에 대한 주문이 너무 몰리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죠. 최근 들어서 계속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1월 12일 날 장대양봉을 꼽아내고 난 이후에 기간적인 기간조정 형태의 모습을 좀 받고 있어요. 11선 정도까지 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단기 매수자리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이외에 뭐 어부우 반도체라든가 21선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지만 저가 매수 좀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AD테크놀로지 디자인하우스 쪽의 종목군들은 중장기적으로 좀 괜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이라든가 네페스 같은 기업들도 올해 성장을 할 수가 있죠. 2주가 넘는 시간 동안에 횡보의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 하단 자리대에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는 SK 하이닉스가 용인 클러스터가 3단에 연내 착공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종목군들이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유니테스트라든가 아니면 테크윙을 좀 볼 수 있고 ISC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ISC는 추가 상장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 발 빼고 물러서서 좀 보는 그런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다우기술입니다. 실적 대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올라간 것도 없어요. 그럼 다우기술 같은 종목군들을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내수 쪽 섹터입니다. 아모레 퍼시픽이 고점 자리대를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20년도에 고점 자리대 돌파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는 만큼 조정 시에는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월 18일 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가 10주 연속의 랠리를 끝내고 주간 기준 2%대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2%대 하락이었는데 그간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좀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위아래 변동성만 크게 키우면서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가 하면 또 뉴욕 증시도 한 달 만에 주간 기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경기 부양한 세부 내용을 공개했지만 이미 선반영된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서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요. 자, 우리 시장에서는 이전에 매기가 쏠리던 대형주들 차익 매물이 나왔고 또 치료제 임상 이상 발표한 셀트리온 그룹주들 위주로 큰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자,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출발을 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가보시죠. 네, 시초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전부 다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나란히 파란불을 켜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 환송심 최종 판결이 오늘 열립니다. 사법 리스크에 좀 흔들리는 모습이고 SK하이닉스 연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3단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 피하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이번에는 좀 쉬어갑니다. 2% 넘게 빠지면서 다시 100만 원선 아래로 좀 내려온 모습이죠. 우선주 같이 빠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대 하락으로 79만 6천 원 선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혼조 양상인데 셀트리온만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과대 낙폭에 따른 오늘은 약간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0.6% 상승으로 33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0.6% 하락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가 작년에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50만 대를 넘어섰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6% 증가했는데 오늘 시장 전체적인 하락입니다. 역시 하락세 이어가고요.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0.5%, 0.9%가량 하락입니다. 삼성 SDI 최근에 흐름이 괜찮았었는데 오늘 그 하락세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2%대 하락으로 72만 1000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나란히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1%대 하락인데요. 코스피가 0.99% 빠지면서 3,055포인트, 코스닥은 1% 넘게 빠지면서 954포인트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인데 역시나 셀트리온 그룹주들만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낙폭이 좀 과했죠. 오늘 반등하는 모습인데 2%, 1%대 반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HLB가 1% 넘게 빠지면서 9만 2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RTO젠이 좀 많이 빠지네요. 2.26% 하락으로 14만 7,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전부 다 파란불입니다. 에코프로비엠 많이 빠집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 대체적으로 다 빠지는 흐름인데 3.2% 하락하면서 18만 7,100원 지나가고 있고요. CJENM도 지난주 초반까지는 좀 좋은 흐름 보이다가 이후에 시장의 하락과 함께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1.4%가량 하락하면서 15만 6,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도 0.8% 하락, 카카오게임즈도 0.9% 하락입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월요일장 우리 시장 쪽 힘이 많이 빠지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1.8% 하락이고요. 코스닥도 1.5%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도 같이 주시죠.
네, 자, 오늘, 제가 오늘 이제 공개 방송 아침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아침에 공개 방송 방송을 당 시작 전에 제목을 지어서, 지금 유튜브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목 자체가 주초반 다소 조정 예상 시장 2950 지지 여부 확인 필요. 요게 이제 방송 제목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조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스권에서 일단 조정 부분으로 내려왔고, 일단 3000 지지와 2950 지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일단,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정이다라는 얘기를 근 한 3개월 만에 처음 하는 것 같아요. 3개월인지 4개월인지. 하지만, 작년에서 언제에서 계속 상승이다 상승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조정은 조정이지만 죽으러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자, 오랜만에 이렇게, 고점에서 5일선 이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 금봉으로 내려온 부분들은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조정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조정을 받더라도 버틸 애들이 있겠죠. 이제 시장의 주도주인 IT 섹터들은 살아날 겁니다. 근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같이 조정을 좀 받을 거고, 그 조정폭 내에서 적게 빠질 쪽들을 잘 공략을 하고, 그리고 먹을 폭이 큰 쪽이 좋습니다. 조정을 받아도.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릴 것은,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되면 결국은 IT 쪽에서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다시 수익이 날 거다. 예를 들어서 뭐 주성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쪽들도 그동안 올라와서 밀리긴 하지만 이런 쪽들이 유리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말고도 몇몇 종목들이 몇 개가 더 있어요. 한 열댓 개 정도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성엔지니어링해드리면은 얘는 올라가 폭이 작죠? 바닥에서 최근에 많이 들어줬지만 이런 애들은 흔들리더라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정이 좀 적을 거고, 조정을 받는들 다시 얘네들이 다시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물려도 IT 부품주들이 좀 좋을 거고, 어쨌든 조정을 받게 되면은 일단 3000 지지와 2950 지지가 되는지, 깨지면 조금 더 빠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흔들리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략 자체를 주 초반에서는 조정을 받더라도 IT에서 버티시고, 만약에 현금이 있거나 종목 교체를 하거나 공략을 하더라도 IT 종목들 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은데, 어차피 오늘 갖고 있든 오늘 사든 물립니다. 그러니까 주 초반에서는 조정받는 생각을 하고 주 후반 정도에서 싸게 저점 매수를 해서 결국은 IT 종목 쪽으로 승부를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종목들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SK 머티리얼즈입니다. SK머티리얼즈. 자, 시장에 조정을 들어왔기 때문에 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얘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텐데, 만약에 얘가 조정을 받아서 이쪽으로 내려온다? 땡큐죠? 그러면 공략하면 돼요. 근데 이쪽까지 내려오려면 한 15% 정도가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빠질 것 같진 않지만, 얘도 IT 섹터이고,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조정받으면, 먹을 폭이 커지겠죠. 어쨌든 SK머티리얼즈는 반도체 재료 부품 테마인데, 내년이 작년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최근 사업에서 이제 신사업으로 이제 배터리 응급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OLED 사업도 진출을 하겠다라고 공시를 발표한 이후에서 배터리 소재와 그 다음에 OLED 이쪽 소재 쪽으로 해서 이제 다시 올해에서 좀 기대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IT 섹터에서 또 SK 머티리얼즈가 될 텐데, 그동안에서 반도체 특수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괜찮은 실적과 괜찮은 흐름으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죠. 결론은 뭐 굉장히 강하게, 바닥에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고, 많이 올라갈 때면 좀 밀리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밀리면, 내려오면 싸게 사시면 돼요. 근데 싸한 자리가 지수가 웬만큼 밀리지 않는다 그러면 얘도 여기서 버티겠지만, 만약에 지수가 월와 타임에서 한 번 더 밀려서 쿵 하고 빠지면 한 30만원 정도까지도 내려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정도 내려오면 그때 거기서는 적정 매수 가능하시고, 목표치는 이전 고점인 37만원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은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뭐 나쁘질 않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양호하다, 매수 공략 가능하시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 키네마스터라는 종목인데요. 키네마스터. 자, 키네마스터에 대한 이슈는 12월 달서부터 해서 경영권에 대한 매각을 추진한다는 이슈가 여기서부터 계속 있었어요. 12월 2일서부터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해서 그 이슈로 많이 올라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 한 30,
4% 정도가 빠져 있는데 이 정도 빠지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은 아파서 좀 버텨주는 모습은 보이지만 요거는 조금 많이 올라온 종목이라 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요거는 2002년도에 이제 솔본이라는 멀티미디어 사업부가 분사한 모바일 멀티미디어 솔루션 업체인데 뭐 모바일 동영상 플레이어라든지 또 편집 앱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쪽을 이제 주력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경영권 매각 소식 때문에 급등한 거라 조금 지저분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선수들 외에서는 초보자들은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저점이 깨져버리게 되면 그때서는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이슈는 이미 나왔고 그래서 이거는 접근하기보다는 관만 정도로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NS쇼핑이라는 종목인데요. NS쇼핑 자, 할인 개혁 그룹 계열의 홈쇼핑 업체인데 실적이 3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다는 소식 때문에 좀 하락을 했었어요. 최근에서는 이제 다시 상승을 하려고 하는 박스권의 고점 부분을 올라와는 있지만 실적 부분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 그러면은 조금 더 관망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마침 시장도 아직 상승 쪽이 아닙니다. 흔들렸다가 좀 반등이 슬슬 나온 것 같지만 여기 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지수도 지금 뭐 코스피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돌려 세운 게 아닙니다. 아직. 그래서 얘네들이 올리는 척을 하면서 여기를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다시 한 번 더 쿵하고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NS쇼핑도 당연히 이쪽으로 쿵하고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는 박스 고점 부분에 아직 넘어간 흐름은 아니니까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어쨌든 매수보다는 좀 더 빠지면 그때서 다시 질문 주시면 그때는 뭐 매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혹은 거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앞서 일단 이번 주 초반은 좀 조정을 예측을 하고 계시고 이번 조정을 이용을 해서 주 후반에 IT 부품주들 좀 공략해보자 이런 이야기들 해주셨는데 자, 오늘도 역시 관련해서 좀 들고 오셨네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KH바텍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찬가지 시장이 초반에 좀 조정이 좀 들어와요. 자, 오늘은 미국 시장이 휴장입니다. 휴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흐름, 선물 영향은 좀 덜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 자체적으로 조정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만약에 내일 우리나라 시장이 또 열리고 또 조정을 한 번 더 빠지고 미국 시장도 조정받으면 더 싸게는 들어올 거예요. 더 싸게 들어오겠지만 결국은 물려도 IT 울프운주에서 최근에 이제 폴더블폰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플렉서블 관련주들 이쪽에 대한 이슈들이 그러니까 롤러블 TV도 마찬가지 롤러블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L전자에서 롤러블 그 핸드폰이 3월 달에 출시가 된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5월 달 정도에서는 이제 시판이 될 예정인데 아마 이슈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도 아마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관련된 섹터들을 차라리 지금처럼 시장을 조정받게 돼버리면 3월 달에 출시니까 2월 정도에서는 바닥을 치고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지금 1월 18일인데 조정이 뭐 일주일, 이주일 뭐 이렇게 길게 들어올 것 같지는 않지만 흔들리면 싸게 살 수 있는 종목으로는 KH바텍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도 가격 내에서도 공략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18,500원서부터 해서 19,600원까지, 그러니까 18,500원까지니까 뭐 700원 뭐 이 정도 라인에서 저점 매수 주우면 될 것 같고요. 자, 손절 라인은 18,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18,000원에 목표치는 지금 당장 보는 건 아니니까 올해 3월달, 5월달까지 25,000원 고점을 보면서 IT 부품주 KH바텍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오늘의 도전 종목 KH바텍이었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고 손절가는 조금 짧게 18,000원 잡아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계속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장중 저점 대비해서는 조금은 올라와 준 상황입니다. 이어서 박원주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원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좀 힘이 많이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부터 지금 좀 빠지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번 주에는 또 바이든 정부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시장 영향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시장이 지난주 후반부터 좀 조정권이죠. 이번 주 첫 출발부터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조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이 조정이 어디까지 갈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보면은 또 불안감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정의 원인은 과속했기 때문입니다. 뒤돌아보면은 8월부터 8, 9, 10월 세 달 동안 시장은 좀 조정권에 있다가 11월에 14% 상승을 했고요. 12월에 10%. 1월 새해 들어서도 13%나 상승했다가 이제 조정을 받아서 여전히 6% 상승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빠르게 올라왔던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어떠한 시장이든지 빠르게 오르면 조정을 받고 가야 됩니다. 여전히 시장은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는 없고요. 다만 지난 세 달 동안 굉장히 과속을 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에서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조정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출발점은 누가 뭐라 해도 유동성이죠.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합니다. 유동성의 근원인 금리, 연준의 금리 정책도 올해 내에 금리를 급작스럽게 올리거나 이렇게 정책 변화를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준의 목표가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고용 안정도 같이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미국은 영구 실업자가 한 300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산시장만 빠르게 올라왔는데 자산시장의 속도 조절을 하기 위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그에 따른 명목금리가 좀 올라가는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을 방향을 바꿔놓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경기 부양을 위한 메시지나 행정명령을 서명을 하겠죠.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시장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좀 탐색하는 구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이 있을 텐데요. 나름대로 워낙 국내 시장의 키를 좌우하는 삼성그룹의 경영에 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탐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그동안 주도했던 게 이제 대형주였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두 종목이 주도를 했었는데 이 두 종목이 주도를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동안의 평가에서 좀 벗어나 새로운 평가를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를 보면은 굉장히 상반기에 5, 6만 원대에서 지루한 흐름을 보이다가 갑자기 뛰어 올랐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분명히 보셔야 되는데요. 결국은 시스템 반도체와 4차 산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반도체 공급 쇼티지 문제입니다. 이쪽 저쪽에서 반도체가 없어서 차량 출하가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쇼티지는 계속될 환경입니다. 과거 삼성전자가 평가를 받았던 기준을 보면은 아마 2006년도 이후에는 PBR 2배수가 최상단이었기 때문에 국내 아마 2000년 중반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삼성전자의 밸류가 최상단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시계를 좀 넓혀서 80년대부터 바라보면은 삼성전자는 최고 높았던 평가 시기가 PBR 3배수를 도달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85년도에 해외 전환 사채 발행하면서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으로 출발할 때 PBR이 3배였고요. 99년 IT 중흥기를 이끌 때 뉴 밀레니엄 시대를 겪었을 때에도 3배였습니다. 삼성전자의 PBR이 최상단 300까지 갈 수 있다면 현재의 PBR 한 5만 원 근처 기준으로 본다면 목표가가 15만 원이 전혀 허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번 파동에서 삼성전자가
과거 역사적으로 최고의 평가 기준이었던 PBR 3배를 차치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 하나를 소개시킬 텐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스페코라는 종목입니다. 스페코라는 기업은 이제 플랜트 전문 기업이고요. 플랜트 전문 기업으로서 건설 장비 제조를 하는 걸 주업으로 했는데 2008년도 2월에 멕시코에 현지 법인을 출자를 합니다. 현지 본부를 출자를 해서 풍력 파워, 발전 파워 공장을 설립을 하는데 그 지분을 86.4%를 가지고 있고요. 캐파는 한 1000억 수준의 캐파니까 수년 동안 문제는 없을 겁니다. 과거의 매출 추이를 보면은 1000억 차치한 게 몇 번 안 됩니다. 2015년에 1000억 수준이었으니까 지금의 캐파로도 충분히 이제 커버가 가능한 캐파이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은 당연한 얘기로 신재생에 대한 행정명령이나 메시지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 바로 진출할 수 있는 기업이 직접 수혜되는 건 당연한 얘기였고요. 공장이 멕시코에 있기 때문에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 이제 텍사스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데 미국 내 풍력 발전 단지가 가장 많이 들어온 게 텍사스 지역이죠. 아마 향후 몇 년 동안 멕시코 공장을 통한 수혜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풍력 파워뿐만 아니라 지금 건설 장비나 이제 방위 산업으로는 함정 함안전기 제조 조타기 이런 걸 하는데 모든 부분에서 좀 수혜가 예상되고요. 매수가는 지금 11,000원 수준에서 접근을 해서 목표가를 13,000원으로 잡고요. 손절가를 9,000원으로 잡는다면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온 시장에서 조정을 선택하는 국면에서 괜찮은 투자안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박원재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도전 종목 스페코였습니다. 가격 전략 잘 세워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지금 코스피는 1%가량의 낙포, 그리고 코스닥도 0.7%가량의 낙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기관만 지금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와 연기금 각각 1,000억 원, 1,200억 원 가량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또 환율도 크게 오릅니다. 5원 90전 가량 오르면서 1,10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채기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시그널 바로 들어볼 텐데 지난주 12월 29일 도전 종목이었던 이루온이 또 수익률이 좋네요. 이 종목 리뷰와 함께 나머지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뭐 간단하게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좀 잘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루온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12월 29일에 여러분들께 한번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이 되겠는데 지난주에도 다시 한번 리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장중에 눌렸다가 올라오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오히려 좀 눌러주실 때가 오히려 더 좋다라고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지금 뭐 5G 관련된 부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입시 기반 해가지고 관련이 있으면서 AI라든가 VR 쪽하고 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KT하고 LG U+에다가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 AR하고 VR 쪽 그 사업이 계속해서 산업적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되겠다. 그래서 뭐 주로 이제 게임 쪽에서 사용했던 게 이제는 산업 쪽에서도 특히 의료 쪽으로도 좀 전환이 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국방 쪽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쪽에서는 뭐 광고 쪽으로 좀 하고 있지만은 그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또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성장주로서 우리가 조금 가치를 좀 두고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오늘 뭐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뭐 시가를 낮게 잡고 그래서 좀 눌림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시장이 대응의 영역이지만은 오늘 한 중후반 좀 지나고 나서는 어느 정도 하락을 축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히려 오늘 지금 장중에 눌림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 갭으로 갈 수 있는 이격권으로 벌어질 수 있는 것을 오히려
장중 조정으로 해서 완화를 시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1700원 목표가까지는 조금 더 우리가 좀 지켜보자는 말씀드리겠고 거기에서 돌파를 하게 되면 1820원이라든가 또 1880원 정도까지도 목표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매매 시그널을 말씀드릴 종목은 OCI가 되겠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상승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도 좀 재료가 좀 나왔죠. OCI 자회사인 OCI 파워 쪽에서 현대차 그룹과에서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에 대한 부분에서 사업을 좀 목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재료가 내철이 되면서 좀 방사 좀 보였던 그런 부분인데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숨고르기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작가님께 눌림목이 확실하게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단기적인 상승 후에 단기적인 추세가 지금 꺾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조금 더 눌림목이 좀 더 들어와야지 않나라는 예상이 되면서 한 79,300원 정도에서 또는 75,800원 정도 아니면 75,500원 이 부분에 좀 왔을 때 이 가격대 좀 왔을 때 우리가 한번 눌림목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려서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좀 매수하기는 조금 빠르고 조금 더 눌림목이 확실하게 좀 깊게 들어왔을 때를 대비를 하면서 좀 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 재료가 노출되거나 또 시장에서 유행하는 그런 종목들, 테마들을 매수를 좀 하시는 것을 금지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 종목 조금 깊게 좀 들어올 때까지 한번 우리가 기다려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화이트 진로가 좀 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이제 종사하는 분하고 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 영업시간이 단축이 되거나 아니면 제한이 되다 보니까는 이쪽 관련해서 소비가 조금 위축이 되고 있다라고 말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경제가 위기가 왔을 때 보면은 보통 이제 소주가 좀 많이 판매가 되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이번에는 소주도 판매가 잘 안 된다. 준다. 그리고 뭐 와인도 마찬가지고 양주도 그렇고 뭐 화이트 진로에서 공사하신 분하고 이야기했는데 매출이 감소한다는 이야기가 좀 들려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이 젊은 세대들이 또 집에서 좀 즐기는 그런 문화 쪽으로 어느 정도 좀 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트렌드가 그쪽으로 갔지만은 또 다른 또 트렌드가 또 형성이 되면서 시장이 또 어느 정도 반응이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영업점에서의 매출이 조금 그런 반면에 좀 혼술 쪽 문화가 좀 형성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트렌드가 좀 바뀌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쪽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자 말씀드리겠는데 일단은 이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봤을 때 파동의 흐름을 좀 보면 크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큰 파동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그 구간에서 참고해서 대응을 해보자 말씀드리겠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눌림목 좀 줬을 때 한 33,500원 정도 또는 33,800원에서 900원 정도 이 구간에서 왔을 때까지 우리가 한번 매수 타임을 기다려보자. 그래서 지금 구간보다는 조금 더 내려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다가 그리고 나서 매수 타입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나게 되면 이제 손절 라인 같은 이 박스권 이 저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박스권에서의 바닥에서 조그맣게 만들어진 이 라인을 이제 손절 라인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한 32,000원에서 31,000원 부근에서의 손절 라인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4만원 정도 잡고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네오펌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이사 같은 뭐 화장품 좀 사업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고, 뭐 건강, 음식, 식품도 좀 판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단기적으로 지금 올라왔던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한 번 정도는 더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3월 달에 하락을 좀 깊게 맞고 나서, 그것을 반등이 나오고 나서, 좀 조정이 나오면서, 이 박스권을 좀 형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물론 이제 바로 가면 좋겠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부담도 좀 쌓여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바로 가기에는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쉬어가는 그런 타임이 좀 나와줘야 된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그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는
장기에 좀 밀렸지만은 그래도 이 종목이 어느 정도 힘이 좀 받쳐져 있기 때문에 올라온 그런 부분이고, 지금 뭐 시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 같은 거 이런 게 옛날에는 많이 판매가 됐는데, 워낙 이 코로나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면역력 강화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쏠리다 보니까 이런 집 관련된 어떤 제품보다는 이 건강기능식품들이 좀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종사자분들에게 이야기해 전해지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건강기능식품 쪽에서 우리가 좀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 단기적으로 뭐 계속 상승하면서 워낙 강하게 좀 올라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입장한 부분에서 좀 눌림을 좀 줬을 때 우리가 한번 정도 매수 타임을 좀 잡아보시는 것도 좀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제가 볼 때는 3만 500원 또는 2만 9,800원 정도 이 구간에 좀 들어왔을 때를 우리가 한번 매수 타임을 한번 잡아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제가 볼 때 손절 라인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쪽 바닥에서 강하게 좀 매수세가 좀 전점 매수세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목표가를 좀 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세우셨던 4만 400원에서 4만 500원 정도 또는 4만 1000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책정하시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하차기 전문위원의 세 가지 종목 전략들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시장 그래도 낙폭 조금씩 줄여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7% 마이너스권이고요. 코스닥은 0.5%까지 줄여낸 상황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2,200억 원가량 지금 매수로 들어오면서 시장 받쳐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 일단 마이너스권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데 미국 나스닥 선물시장도 현재 0.4%가량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김선희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종목 시그널 바로 한번 주실까요? 네, 전체적으로 시장이 아침에 출발하자마자 뭐 거의 2% 가까이 좀 코스피가 내려가는 모습에서 그래도 조금 회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이래저래 나쁘진 않은 좀 모습인데, 장 시작하자마자 밀렸던 흐름에서 현대차 그룹주들이 그래도 조금 회복을 했으면서 지수 상승을 좀 회복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 가운데서 하나 먼저 좀 짚고 넘어가자면 현대 위아가 굉장히 조금 좋은 흐름을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뭐 추천주이기도 했었고 많이 좀 밀렸었지만 오늘 빠르게 좀 반등 나오면서 다시 8만 원대 회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뭐 이래저래 살펴보니까 전기차 전용 열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소식들도 있고요. 이래저래 전기차 관련된 부품들, 수소차 관련된 부품들 역시나 조금 같이 조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자체가 쉽게 뭐 꺾이기보다는 충분하게 좀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종목을 정리하시기보다는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 상황을 보시면서 천천히 대응해보자. 혹여나 이제 7만 5천 원 이탈할 경우에는 위험 구간이긴 하지만 빠르게 회복하면서 8만 원대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홀딩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요. LIG 넥스원이에요. 요즘 굉장히 조금 바닥에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종목이 뭐 이래저래 살펴보자면 매출이 굉장히 좀 많이 뜨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좀 늦네요. 많이 뜨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차트를 보더라도요. 바닥에서 상당히 좀 뛰는 모습이라 전고점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특히나 실적을 열어보자면 영업이익이 아마 요 근래 거의 사상 최대 매출까지는 아닌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그리고 순이익 부분도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작년에 조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은 관련 이슈로서 한 번 더 좀 빠르게 올려칠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종목 자체가 밑으로 꺾이진 않을 것 같고 살짝 만약에 꺾인다면은 매수 기회로 활용하셔서 반등 시그널을 노리시고 대응하시기 낫지 않을까. 그래서 실적으로 본다면 현재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실적 기준으로 저평가 영역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보건대 전고점 자리에서 그래도 최소한 3만 7천 원대 이상은 한번 흐름을 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안정권으로 보는 자리는 한 3만 5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37,000원도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이미 이전부터 해서 상당히 조금 바닥을 확인하면서 천천히 횡보하다가 코로나 큰 타락 이후에 다시 원래 가격으로 회귀하는 게 37,000원 정도 라인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가져가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깨끗한 나라라는 종목이에요. 뭐 마트 가시면 휴지 네 많습니다. 뭐 저도 여러 번 써봤던 뭐 제품이기도 하고 온 국민이 한 번은 써봤을 그런 이제 제품을 만드는 회사죠. 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종목이 사실 계속 적자 흐름을 만년 적자 흐름을 보이다가 2019년도에 좀 회복을 한 이후에 2020년 작년에 영업이익 개선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매출도 상당히 조금 작년에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나 순이익 같은 경우도 만년 적자에서 작년에 312억이 3분기까지예요. 흑자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작년 매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총 자체도 1,500억이거든요. 그러면 순이익이 그냥 단순 계산으로 작년에 한 400억 정도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PER 자체도 굉장히 싸지는 종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PER 4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종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이슈가 터져준다면 주가가 좀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고 차트적인 분석을 통해서 보더라도 현재 이 라인 정도가 사실 종목이 타고 가는 라인이라 보는데요. 큰 하락이 나왔었고 3월에 그리고 또 이때도 조금 횡보하는 모습에 하락이 나오지만은 이런 경우는 이 하단 자리까지 회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조만간 종목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5,000원 위로 갈 가능성이 되게 커 보입니다. 그래서 5,000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가를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볼게요. 태경 BK인데 지금 많이 생소하실 수 있어요. 태경 산업 리트레이저인데요. 경기 민감 대표 화학주라고 보시면 돼요. 이 경기 시그널 회복에 맞춰서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뭐 이래저래 화학 제품이나 철강 제품 같은 곳에 그 물건을 만들 때 뭐 기포가 생기지 않는 뭐 그런 제품을 만든다거나 식품 첨가제도 있고 이래저래 좀 관련된 화학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꾸준한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매출이 뭐 엄청나게 뭐 튀거나 하진 않아요. 영업이익도 그냥 꾸준하게 항상 흑자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하지만 작년에는 또 오랜만에 좋은 또 매출 포인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포인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은 좀 밀릴지언정 영업이익이 크고 그리고 올 한 해 굉장히 큰 실적 성장이 있을 것 같아요. 주가도 좀 잘 튀어가는데 조정시 매수 대응 하신다면 나쁘지 않은 결과가 구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례 종목당 5,000원까지는 무리 없이 갈 수가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다만 큰 조정 이용하시면서 대응하셔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볼 테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사준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또 도전 종목 있는 날인데 그간 도전 종목들 수익을 잘 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좀 너무 대형주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은 좀 작은 종목을 좀 준비를 좀 해봤어요. 그렇게 작진 않은데요. 이노매트리라는 종목입니다. 시총이 2,000억 정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2,100억 정도 하는 종목인데 제가 이 종목은 2차전지 관련주로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중국에 이제 그 헝다그룹이 있죠. 헝다그룹이라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배터리 제품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라인 증설 뿐만이 아니라 해외 유수 기업들을 배터리 관련 대기업들을 엄청나게 인수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거의 완성 단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라인을 깔기 시작하는데 배터리 라인을 까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검사 장비예요. 검사 장비가 네, 이 이노매트리에서 납품이 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노매트리가 당장에 있어서 매출은 작년에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올해 1분기, 2분기부터 해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매트리 같은 경우가 현재 주가가 2만 2천 원 가까이 되는 모습이지만
최소한 전 고점 포인트까지 2만 6천 원 정도까지는 상승을 좀 다시 높다는 거죠. 그래서 1분기, 2분기 때 매출이 큰폭으로 증가하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상당히 좀 밀려있는 상황에서 자기 자리를 조금 찾았고, 그리고 이제서야 또 오랜만에 이렇게 바닥에서 반등을 주는 포인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2만 6천 원까지 충분하게 상승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니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매수가는 제가 현재가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목표가는 2만 6천 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긴 하는데, 항상 그렇지만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종목 큰 수익 노리지 않습니다. 대형주들 뭐 한 3%가량, 많으면 5%가량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너메트리도 이 상황에서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너무 크게 욕심내진 마시고, 뭐 짧게 2만 한 뭐 3천 원 정도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너메트리 추천을 드려볼 테니 참고하시고 매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선희 전문위원의 오늘의 도전 종목 이노메트리였습니다. 일단 올해 상반기에 매출 증대가 전망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현재가 공략 가능하고 목표가는 2만 6천 원 잡아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양시장 계속 파란불 켜내고 있는데요. 일단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차분하게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 수신 행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